마늘 심고 있습니다. 마늘을 직접 심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인데 역시 두둑을 직선으로 반듯하게 치는 게 일하기는 정말 편합니다.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번거롭긴 한데 줄 쳐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게 비닐 작업하기도 좋고요. 소실도 없고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자투리가 이렇게 남기는 하는데 자투리는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마늘을 많이 심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지금 심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서 심고 있습니다. 로터를 친 다음에 이 괭이로, 저는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괭이하고 세수랑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둑 치는데 필요한 공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넓적한 깽이하고요. 넓적 깽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될 수 있으면 넓은 걸로 구하셔서 이걸로 작업을 하시면 두둑 치는데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치고요. 지금 바람이 꽤 부는데 군데군데 흙으로 이렇게 덮고서 한쪽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 덮으면 혼자서도 비닐 두둑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는 분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심는 건 마나님께서 하시고 저는 지금 두둑 만드는 거, 로타리 쳐가지고 두둑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앉아서 하는 일은 여자분들이 훨씬 유리하고 남자들은 조금 그 앉아서 작업하는 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집사람 5분의 1도 속도가 안 날 것 같아서 저는 아예 꽹이 가지고 두둑 혼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 5배 정도는 합니다. 제가 얼쩡거려 봤자 좀 그렇죠. 비닐 덮을 때는요 이렇게 발로 이쪽은 이제 흙을 덮었죠.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덮고 발로 누르고 이렇게 하면 팽팽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쪽 뒷발로 한번 눌렀죠. 또 앞발로 한번 더 눌러주면 굉장히 팽팽하게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누르고 이렇게 잡고 그렇게 비닐을 치시면 이렇게 탱탱하게 이팔청춘 피부처럼 탱탱하게 이렇게 쳐집니다. 쉽죠? 마늘 두둑이 이렇게 보니까 참 멋집니다. 직선의 단순미가 굉장히 멋집니다. 이렇게 두둑을 반듯하게 하는 게 일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건 꾸불꾸불한 게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농업에서는 반듯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예, 비닐은 이제 농협에 가면 마늘 비닐을 살 수 있는데 폭이 1m 50cm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12개가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늘을 처음 농사를 지어봐서 이 폭이나 길이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계산이 조금 잘못됐네요. 이 두두둑이면 15접을 심을 수 있을 걸로 계산을 했는데 이 구멍하고 구멍 사이가 10cm로 보고 계산을 했더니 이게 두두둑 계산이 조금 잘못됐어요. 재보니까 12-13cm 구멍 간에 가로 세로가 12-1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이쪽으로 좌우로 구멍이 12개 있는데요. 지금 양쪽에 하나씩은 구멍이 묻히고
묻힐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도둑이 심을 수 있는 홀수는 10개. 10개를 심을 수 있죠. 한 줄당.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몇 접을 심을 때 길이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계산이 나오죠. 예, 그렇게 계산해서, 길이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둑폭을 잡으실 때,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잡으면 좋은데, 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처럼 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고추지주대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묶어서, 하면 되는데, 이 폭이, 두둑폭이 1m, 15 정도, 1m 15 정도 하니까 딱 맞네요. 1m 15. 네. 이렇게 마늘 심기를 다 했습니다. 두 두둑하고 3분의 2 정도 되는데요.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면 뭐가 있죠?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게 뭐냐면 보리를 뿌렸습니다. 지금 멀칭용으로 풀을 잡기 위해서 봄에 이제 풀이 날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리가 먼저 나가지고 풀을 못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풀 멀칭용으로 지금 보리를 이 고랑하고 그다음에 빈 땅에 전부 뿌렸습니다. 예, 이거 이제 보리 덮어주면 올해 마늘밭 준비는 다된 셈입니다. 큰일 하나 마쳤네요. 감사합니다.